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골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독특하게 느낀 장소를 조사했더니 고속도로 휴게소를 1순위로 꼽았고 이색적 관광 명소로 받아들일 만큼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이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샤워실, 수면실, 수유실, 세탁실, 세차장에 이제는 대형 쇼핑몰까지 생겨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요. 과거엔 피곤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요기 정도 했던 곳이 지금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바뀌고 힐링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렀는데 반듯하게 생긴 낯선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그 특별한 곳이 어느 곳에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직접 찾아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오늘 찾아갈 휴게소는 서울 방향, 부산 방향으로 두 개의 휴게소가 있는 곳이고 오늘 갈 곳은 서울 방향으로 위치한 안성 휴게소야. 안성 휴게소는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소똑소똑을 소개해서 이영자 휴게소 맛집 4위로 꼽혔던 곳이고 또 한 가지, 안성 국밥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지. 다 왔는데 앞쪽에 안성 휴게소 입간판이 보이네. 진입하자마자 좌측을 보면 경기 도립 안성 휴게소 의원이라고 쓰인 파란색 간판이 보이지. 그리고 쭉 가보면 주차장 입구 초입 우측에 깔끔해 보이는 2층 회색 건물이 보이고 건물 위쪽에 경기 도립 안성 휴게소 의원이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가 있지. 바로 이곳이 아까 얘기했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병원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국내 최초의 공공의료시설이야. 저번 달 7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했다고 그래. 그런데 이곳에 병원이 들어선 것이 처음은 아니고 2013년에 이미 개인 병원이 개원을 했었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안성 맞춤 병원이 있었지만 2018년 9월 달에 5년 만에 폐업이 되었다래. 이후에 경기도민의 제안으로 정책이 실현되었고 한국도로공사가 부지를 그리고 경기도가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제공하기로 해서 추진된 것이라고 그래. 경기도 의료원이 위탁 운영을 하고 의사 2명을 포함해서 의료진 6명이 배치되었고 진료과는 가정의학과가 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와 예방접종을 담당한다고 그래. 그 외에도 평소에 시간을 내기 힘든 화물차나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인근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휴게소 근무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진료시간은 휴무일 없이 36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빠르게 응급처치가 가능해지고 일부러 시간 내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반면 적은 인력에 연중무휴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의료진의 수고에 고맙기도 합니다. 모두가 너무나 힘든 시기인 만큼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